음식을 밖에서 사 먹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. 점심, 저녁은 물론이고 아침까지 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 잦은 외식으로 나트륨과 지방 섭취량도 필요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.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하루가 너무 바쁜 사람들. 하루에 몇 끼나 밖에서 먹는지 물었습니다. 아침은 보통 학교 다니라 바빠서 커피 한 잔 정도로 때우고 학교 이제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다시 저녁도 수업 끝나고 그 정도로. 점심 저녁뿐 아니라 아침 식사도 집에서 먹고 나오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. 동네 제과점에서 그냥 간단한 빵 같은 거 구입해서 지금 사무실로 걸고 와서 커피랑 같이 먹죠. 하루에 12시간 이상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 집에서 식사하는 게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.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55,700명의 식생활을 분석해보니 저녁 외식 비율이 1998년 20%에서 2012년 32%로 증가했습니다. 같은 기간 아침 식사 외식 비율도 7.3%에서 13.7%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국내 성인의 하루 평균 외식 횟수는 0.9회였으며 20대가 1.2회로 가장 많았고 30, 40대가 1.1회로 뒤를 이었습니다. 외식의 증가로 전체 열량 섭취는 늘었고 식생활 건강은 나빠졌습니다. 안 그래도 높은 나트륨 섭취량은 2,371mg에서 2,935mg으로 증가했고 지방 섭취량도 21.6g에서 27.2g으로 크게 늘었습니다. 음식을 밖에서 사 먹으면 과식하기 쉽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트륨이나 지방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. 열량이 높고 짜게 먹는 식습관이 건강에 좋을 리 없습니다. 비만 위험이 높아지겠죠. 당뇨라든가 고혈압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요. 또 비만과 관련된 암, 예를 들어서 신장암이라든가 대장암, 유방암. 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을 망가뜨려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을 악화시킵니다. 잦은 외식뿐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나 결식도 몸에는 해롭습니다.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육류나 밀가루 음식보다는 한식을 중심으로 너무 배부르지 않게 약간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만 먹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. YTN 김잔디입니다.